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공장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공장 키우기 김덕봉 생존기 1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덕봉 시리즈 또 나왔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진짜 똥겜들만 나와가지고 김덕봉은 진짜 믿고 하는 갓겜이거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이 스토리는 무조건 봐야 돼. 헉헉헉. 휴, 빛 독촉자들을 겨우 따돌렸네. 이제 난 어떡하지? 가진 돈은 겨우 8만원, 사업도 망하고 빚만 20억, 도시로 내려가면 독촉자들한테 다시 쫓길 테고, 이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아야 하나? 춥고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누구지?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어,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덕복씨 맞죠? 누구시죠? 독촉자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전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투자하는 아저씨가 왜 절 쫓아오시는 거죠? 전 예전부터 김덕복씨 팬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거의 전설에 가까운 분이셨죠. 근데 최근 그 승승장구하던 김덕봉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도움을 드릴까 하고요. 무슨 도움을? 다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전 독촉자들 때문에 도시로 갈 수가 없어요. 걱정 마세요, 김덕봉씨. 바로 이곳에 당신의 사업장을 마련했습니다. 엥? 여기요? 아무도 없는데요? 발밑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지하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생겼네. 일단은 인형눈 붙이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재량껏 공장을 운영해보시죠. 헉, 정말이네요. 제가 정말 여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다시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은 태양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최소한의 전기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요? 미리 말씀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 공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해야 최고의 공장으로 만들 수 있죠? 왼쪽에 별 보이시죠? 공장 규모를 키우면 별이 찹니다. 회사 랭킹도 올라가고요. 별을 다 채워서 5성급 회사가 되면 그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전 항상 김덕봉 씨를 보고 있을 겁니다. 화면 위에 가운데 저의 얼굴이 보이시죠? 가끔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저를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게요. 회사 이름을 정하세요. 요즘에 제가 킹더랜드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썩소랜드로 해야겠다. 김덕봉씨,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땐 저의 얼굴을 터치하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작지만 선물을 드립니다. 쿠폰이네요. 썩소랜드 공장. 와, 일단은 쿠폰부터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면은 레드볼 두 개랑 블랙볼 한 개 선물. 뭘 해야 되죠? 일단 투자자 거래처를 늘리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공장 규모가 커질 겁니다. 거래처를 늘려라. 오른쪽 위에 거래처가 있거든요. 거래처 미팅하기가 있는데 조건이 공장 1층 공간 확보하기야. 그러면은 시설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알바도 구입할 수 있네. 아, 여기서 확장할 수 있구나. 2만원에 확장할 수 있나 봐요. 어, 뭐야, 이렇게 화면 이동도 가능하네. 야, 김덕봉 많이 성장했는데? 어, 이 정도 수준의 게임이 아니었는데. 자, 일단은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빨리 벌 수가 있습니다. 50원씩. 근데 김덕봉 게임은 뭐다? 상당한 핵 노가다 게임이다. 그니까 바로다가 고녀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돈을 빨리 벌 수가 있다. 일단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어. 그게 보니까 체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력도 이렇게 늘려줘야 돼. 이렇게 돈 벌면은, 야, 이거지. 안 되겠다. 10,000원 모은 다음에 바로다가 돈 버는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레드볼 쓰면 아마 돈이 50배로 들어올 거거든요. 김덕봉은 항상 그래. 자, 과연 딱, 아, 뭐야, 두 배야? 50배 아니었어? 으아, 돈 오지게 봐라! 666원! 자, 8만원이 생겼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평수 확장하기. 아, 뭐야? 아, 바로 되는 거 아니었어? 어, 오케이. 평수 확장. 어? 공간을 확장하려면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야, 여기서 사야 되나? 아, 그리고 이 게임에 지금 광고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광고 제거부터 살게요. 오케이, 구입 완료해. 아니, 환풍기를 살려면은 뭐야, 500만원을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김덕봉 아니랄까봐. 이거 괜찮아, 일단 아이템을 써가면서 돈을 법시다. 500만 원 생각보다 금방 벌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블랙불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야 10배씩 들어와. 아니 이걸로 500만 원 언제 버냐? 뭔가 방법이 있겠지? 잠깐만, 직원들을 고용을 해야 되나? 알바, 식당 알바 부르기, 식당 필요. 뭐야 바로바로 할 수가 없네? 아 안되겠다, 현질 바로 시작해야겠다. 이거 어차피 행노가다라. 뭘 사야 되냐? 어? 100억 입금? 바로 100억을 쏴준다. What? 아이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3배 가족 2배 가족 패키지 2개 구입하고, 100억 하나 사고, 블랙볼 40개 하나 사고, 금괴 5번 구입했습니다. 이 금괴로 갔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더라고. 잠깐만 돈 얼마 벌지? 지금 한번 터치하면, 와 한번 터치하는데 2900원씩 들어오네? 아니 잠깐만, 100억이 있는데 할 필요 없잖아. 바로다가 환풍기 사버려야지. 환풍기 구입, 그 다음에 평수 확장. 오 뭐야 아직 미팅 못하네? 공장 1층 공간을 확보하라고? 공장 1층 암석을 먼저 제거하세요. 아 설비업체에서 암석 제거, 공장 1층 부지. 바로 이 땅 좀 평평하게 밀어야겠다. 그래야 공장 1층을 짓지. 불도저 기사님한테 전화 좀 걸어볼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불도저 기사님, 저 여기 공장 1층 부지에 암석 좀 제거해주세요. 왜요? 공장 증축하려고요. 더 이유가 필요한가요? 아 네, 비용은 5만원입니다 오 싼데?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어 야 밀어버려. 오케이 싹 다 밀어버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장 1층 건축을 하는 거야. 건축하기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지. 1층을 지었군요. 이제 1층에 들어올 거래처를 알아보세요. 거래처 들어가서 뭐야, 어 미팅 오셨습니까 투자자님? 네 김덕봉씨, 다음 거래처 사장님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플로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석소랜드 공장 대표 김덕봉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님을 통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전 세계적으로 5만 2천 곳이 있는데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봉인 공장에서 저희 옷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계약하기 앞서 생산을 담당 할 직원 4명을 우선 갖춰 놓으세요. 그 후에 생산 계약을 하기로 하죠. 아 직원을 고용하란 얘기네. 따르릉 여보세요, 석소랜드 공장입니다. 예 그런데 축하합니다, 저희 회사에 취업 합격하셨습니다. 뭔 회사가 주차장도 없어. 주차장 준비되면 그때 전화하이소. 와 주차장 만들어줘야 돼? 일단 살 수 있는 건 다 사놓자. 이것들은 싸니까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설비업체? 아 주차장용 부지 이번엔 얼마야? 30만원. 자 바로 작업 시작. 주차장 만들어라. 오케이 암석 제거했고 여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거야. 증축하기 오케이, 덕봉 주차장.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직원을 부르면은 이제 오겠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아 반갑구만. 여기군. 주차 완료. 오케이 좋았어. 직원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네? 하지만 직원이 4명이 필요해요. 더 구합시다. 작업대를 먼저 설치해주세요.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창고 평수 확장하기 20억? 아니 이거 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갑자기? 창고에다가 이렇게 발전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전력이 생겨가지고 작업대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바로다가 4개 구입해주고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면은 이건 또 뭐야, 거기 화장실이 없다는데요. 아 화장실도 만들어야 돼? 화장실을 만들려면은 8만원만 필요하면 되네요. 오케이 바로다가 화장실이 지하에 있어. 어! 오! 별! 1성급! 투자자한테 메시지 왔대요. 별 한 개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공장 규모가 커질수록 별도 받고 회사 랭킹도 올라갑니다. 랭킹 한번 볼까요? 1등 애플, 2등 샘슝,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파나소닉,
DS크 썩소랜드 공장 이거지. 회사 랭킹 9등입니다 자 이제 직원을 한번 불러볼까나. 하이 새로운 직원 아직 두 명 더 불러야 돼요. 따르르릉. 사장님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데요. 감옥 갔다는데요. 크크 소문 다 났어요. 킥. 아니 저런 엘리베이터 업체 얼마지? 70만원? 아 오케이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 그 다음에 직원 부르기. 자 다음 직원. 야 뭐 필요해 딱 말해. 거기 구내 식당 없대요 맞죠? 아 식당? 아 알았어 식당 만들어줄게. 자 바로다가 식당 완성. 맛있게 드세요. 화장실이 컴컴해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마! 바지에 싸 그냥. 이것들이 지금 장난 줄 알아. 뭐들 그냥 화장실을 공짜로 쓰려고 이걸. 형광등 달아줄게 내가. 변기도 달아주고. 아 뭐야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화조 업체 또 불러야 돼. 500만원? 정화조 설치 그 다음에 변기 설치. 직원 4명 다 모였으니까 이제. 아 뭐야 구내 식당이 깜깜해서 못 들어간다고? 구내 식당 아 나 이 정말. 어? 잠깐만 내가 방금 잘못 봤나? 에이! 50억짜리 환풍기를 내가 사버렸네. 이런 이거 아닌데. 일단은 와 너무 비싸. 이제 슬슬 돈 벌 타이밍인가 봐. 800억 이런 미친. 안 되겠다 돈 벌자. 직원 4명도 다 모였고요. 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직원 4명 모두 구했네요. 거래처에 유니플로 생산 계약 하세요. 알겠습니다 생산 계약. 오 이제 정식적으로 유니플로 옷을 생산합니다. 와 하기 전에 돈부터 벌자. 100억이 금방 없어지네 그냥. 아 이게 뭔가 하려면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부인용 아들용 덕봉이 딸용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돈 버는 거야. 부인을 부르려면은 덕봉이 레벨 100 이상 레벨부터 찍어줍시다. 부인 부르고 거기 정수기도 없어? 정수기 설치할 때까지 나 부를 생각하지마. 왓? 정수기 얼마인데 만원. 자 설치했다 와라. 오케이 아내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부인 레벨 100 이상.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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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다음에 딸. 딸 부르려면 아들 레벨 150 이상. 자, 부르자. 빨리 와. 오케이, 좋았어. 또 부를 수 있는데 누구지 밑에? 아버지 부르기, 어머니 부르기, 강아지 부르기, 조상님 부르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일단 요걸로 갔다가 돈을 벌자고. 아, 뭐야. 가족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버는데요? 쓸모 없는데? 야, 이거 돈 벌기 너무 빡센데요? 골드바로 갔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내가 그럴라고 현질을 했지. 골드바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돈을 좀 더 빨리 벌긴 하는데, 아, 너무 적게 벌어. 아, 지금 돈이 막 몇백억씩 필요한데 지금 이걸로는 절대 안 돼. 직원들 만족도가 그리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아, 식당에 밥하는 직원이 없어? 야, 이거 빡세다. 식당 알바 부르기. 오케이, 식당 알바 왔고. 아, 안 되겠다. 현질 좀 더 해야겠다. 이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거 봐봐. 노트북 사는데 뭐 100억씩 들어가. 100억짜리도 뭐 에르메스도 이 정도는 안 하겠다. 돈 좀 더 살게요.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100억짜리 10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억이 있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하겠지? 더 필요하려나? 일단은 다음 거래처를 뚫어야 되는데 공장 2층 만들래요. 공장 2층을 만들려면은 작업 반장이 필요하다고? 작업 반장 부르기. 회사 커뮤니티 보니까 저희가 머물 작업 반장실은 없다고 적혀있네요. 그럼 갈 수가 없죠. 아, 건축에서 그러면은 작업 반장실 바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짜잔. 야, 들어와. 오케이, 하이. 자, 그 다음에 공장 2층을 만들자. 건축하기. 야, 이제 거래처를 알아보면은, 누가 또 왔어요? 오셨습니까, 투자자님? 미국에서도 유명한 감자칩 제과 사장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김덕봉이라고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생산량이 부족해서 왔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그러면은 감자칩을 제조하라는 거네요. 직원 4명, 그리고 전직원 만족도를 100% 맞춰오십시오. 이렇게 조건이 빡세다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다 100%인데 뭐야, 한 명 빼고 100%네? 야, 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도대체? 일단은 2층 직원을 구하래요. 작업대를 먼저 설치해주세요. 공간 확장하고. 오! 별 두 개! 그러면 직원을 불러. 얘 또 뭐가 문제야? 분수 하나 놓아주면 갈 의향이 있는데.
분수? 아이 뭔 분수야 갑자기. 바로다가 분수 설치. 자 됐다 와라. 오케이 직원 도착했고 주차를 이거 그지같이 해놨어. 이거 차 위에다가 차를 올려놓으면 어떡해. 자 다음 직원 기숙사는 이쪽. 아 기숙사 만들어야 돼. 건축 들어가서 기숙사 하려면 암석 제거해야 돼. 얼마야? 5,000만 원? 에? 괜찮아 아직 1,000억 남았다. 기숙사 바로다가 중축 환풍기도 달아주고요. 이거 50억원짜리입니다 자 와라. 오케이 직원 하나 또 구했고 다음 직원 넌 뭐가 필요해? 주차할 데가 없다고? 아 오케이 주차장을 갖다가 확장시켜. 좋았어 와라. 새로운 직원 또 고용. 자 다음 직원은 뭐가 필요해? 커피숍? 아 오케이 좋았어 커피숍 들어가. 아 나 이거 또 제거해야 돼. 얼마야? 2억?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커피숍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축하기. 아 좋았다. 직원들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어?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했어 인마. 기숙사에 침대가 없습니다. 침대 3,000만 원. 와 너무 비싸다. 옷장 아 다 사줄게 그냥. 뭐야 침대 300, 500, 아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제 직원들의 만족도를 100%를 채워야 되는데 커피숍에 직원이 또 없구나. 커피숍 알바 부르기. 알바 불렀고 커피숍에 자리가 없다고? 아 이 나이 정말 확장시켜. 테이블도 설치하고. 아 이 만족도를 100%를 찍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좀 기다려 볼게요. 그동안에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돈을 벌려면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돼. 와 근데 이거 너무 빡센데요 이번 김덕봉은. 아니 이걸로 언제 300억 모으고 800억 모으고 1000억 모으고 언제 그러냐. 이거 너무 빡센데. 어? 아니다. 와 업그레이드가 답이었다. 이거 보세요 아이템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 1000억 금방 모으는데. 아, 오케이 게임 끝났다. 이거야 너네 다 끝났어 이제. 자 돈부터 모으자. 와 이 게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1조 정도 모을게요. 오케이 1조 하고도 1500억을 모았습니다. 자 게임 셋이다 이거. 야 뭐 필요해 딱 말해. 일단은 전력부터 늘려야 돼. 창고 들어가서 공장 확장. 환풍기가 필요해? 환풍기 50억짜리 바로 사고 그 다음에 창고 확장 그 다음에 전력부터 싹 다 이렇게 추가를 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시설 전부 다 풀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아 뭐야 공간 확장해야 돼? 공간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할게요. 보니까 공간 확장이 먼저야. 주차장도 2층 만들고 기숙사도 확장시키고 구내 식당도 확장시키고 하려면은 뭔가 좀 많이 필요하고. 야 1조나 있었는데 돈 금방금방 쓰네 이거. 괜찮아 금방 또 벌면 되니까. 야 그동안에 꽤 많이 성장했다. 이거 봐라 미쳤다. 직원들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 100%지 뭐 이런 회사가 어딨어. 자 바로 계약 진행하고요. 그 다음 거래처는 공장 3층 만들라고 하네요. 그러려면 작업반장을 또 고용해야 되고 불러 하이. 그 다음에 3층을 건축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수 확장 하려면은 환풍기 필요하고요. 살 수 있는 거 다 사. 오! 3스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직원들도 불러야 되는데. 아 거래처. 자 다음 거래처는 누구냐. 오셨습니까 투자자님.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사장님입니다. 아 약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한테 또 약을 만들라고 시키네요. 직원도 만족도도 100% 채우라고 하네. 자 직원 한번 불러볼까요? 한 명 도착, 두 명 도착, 세 명 도착, 네 명 도착. 자 그럼 이제 직원들의 만족도를 100%로 또 맞춰야겠죠. 나는 그동안에 돈이나 벌고 있어야겠다. 딱 보니까 1조가 부족해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와 그리고 터치할 때마다 24억씩 들어오네. 미쳤다. 이번에는 한 2조 모을게요. 오케이 돈 모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직이네. 어 노트
노트북 하나씩 한번 사볼까? 어, 야, 야, 얘들아, 노트북으로 일해라, 이제부터. 에르메스 노트북. 바로다가 구입. 오케이, 노트북 다 구입했고, 한번 터치하면은, 얼마 주냐? 와, 36억. 자, 드디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100%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에서 계약 진행하고요. 그 다음 거래처를 하려면은, 공장 4층을 만들어야 돼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오, 4성.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오케이, 4층 완성했고, 거래처에서 미팅하기. 이번엔 누구냐? 샘승전자 사장님이라고? 와우. 직원 고용할게요. 어? 뭐야? 별 5개 됐는데? 에? 드디어 회사 랭킹 1위. 별 5개 완성. 이제 비밀의 일부를 알려드리죠.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반도체 생산 계약을 완료하시고 대표실을 지으세요. 그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와, 랭킹 몇 등이야? 와, 1등이야. 뭐야, 애플 제쳤어. What? 자, 그럼 공장 규모 좀 한번 볼까요? 석소랜드 공장. 옆에 이 열기구는 경비원입니다. 야, 1층, 2층, 3층, 4층 지하까지 그냥 난리 났어. 야, 이거 진짜 지렸다, 지렸다. 자유의 여신상까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자, 이제 거래처에서 계약 완료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뭐 해야 되지? 비밀 미션. 이거 뭐야 이거? 하려면은 대표실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작업반장을 또 이렇게 부르고 대표실을 이렇게 만들어. 어, 야, 이거지. 어, 대표실로 왔습니다. 야, 여기서 일하고 있어? 비밀이 뭔가 한번 볼까? 오셨습니까, 투자자님? 김덕봉 씨 허름한 지하공장을 인류기업으로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랭킹 1위의 회사를 만들어냈으니 비밀의 일부를 말씀드리죠. 사실 전 김덕봉 씨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용한 겁니다. 전 비브라늄이라는 광물을 채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브라늄은 이곳에서만 채취할 수 있고 채취하려면 첨단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김덕봉 씨에게 이곳에서 공장 운영하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비브라늄을 결국 캐레라는 거네? 그걸 하려면 광산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다가 광산 만들기. 여기도 직원 고용해야겠죠? 광부. 광부를 불러서 이렇게 일을 하네요, 이 녀석들이. 열심히 일해라. 열일 중.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비브라늄 몇 개 필요한데? 50만 개? 어, 근데 생각보다 금방 하는데요? 오케이, 50만 개 만들었고. 야, 비브라늄 만들었다. 오, 감격입니다. 이제 또 뭐 해야 돼? 비밀 연구소를 건축하세요. 그곳에서 생산하시면 됩니다. 토파즈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개만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체를 만들 수 있죠. 이건 이 세상 광물이 아닙니다. 뭐에 쓰시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토파즈가 완성되면 전부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비밀 연구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 다음에 직원을 박사를 불러. 몸값 천억? 아이, 껌값이네. 오케이, 직원 불렀고 이제 비브라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아, 비브라늄이 아니고 토파즈. 어, 드디어 토파즈 한 개 생산 완료. 야, 만들었어. 비밀을 알려줘. 드디어 토파즈를 생산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젠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네, 약속을 지켜야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지구온난화 아시죠? 네, 알죠. 전 사실 기상학 박사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1년 안에 지구는 평균 온도 3도를 넘게 될 걸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뭐 어쩌고 저쩌고. 1년 안에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토파즈가 필요했다고? 저의 자비로 12인용 우주선은 제작하였으나 다른 행성으로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토파즈가 그 연료가 될 겁니다. 아, 우주 가려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이 모든 걸 이뤄놓고. 좋습니다. 12인용 우주선이라 자리는 충분합니다. 같이 갑시다. 저희 직원도 모두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안 돼요. 12인용이라 모든 직원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저의 가족만이라도 데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우주선이 대기 중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탑승시키세요. 오! 우주선! 카운트다운 시작. 오! 4! 4! 2! 1!
렛츠 겟 잇! 나 혼자 산다! 공장 키우기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행성으로 갈 예정이며 다음 시리즈에서 계속 스토리를 이어갈게요. 공장 직원들아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데려가지 못한 점,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점 미안하다! 수고링! 뭐야, 이게 엔딩이야? 결국에는 지 혼자 살려고 우주로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어. 와, 가족들도 싹 다 없네 이제.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공장 키우기 김덕봉 생존기 1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초반에 뭔가 조금 굉장히 빡셌는데 돈 버는 방법을 아니까 굉장히 쉽게 잘했어요. 아마 시리즈 2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비염.